시간에는요, 데코레이션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은표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. 준비물은 260g 풍선 한 개하고요, 가이아 펌프. 자, 시작해 봐요. 먼저 준비한 풍선에 바람을 다섯 번만 넣겠습니다. 자, 묶어주시고요. 먼저 네 마디 정도의 작은 방울 하나 만드시고요. 이 방울이 들어갈 수 있게끔 접어보기를 하나 할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접어서 같이 돌려줍니다. 자, 이 작은 방울을 이 안으로 밀어넣기. 음표의 머리 부분이 완성됐어요. 까맣게 칠해졌고요. 그 다음에는 기둥을 만들 거예요. 두 마디의 작은 방울 하나 만드셔서요, 꼬집어보기, 여기와 여기를 닿게끔 하셔서 돌려주시면 돼요. 이렇게. 이번에는 8마리 기둥 8마리 되게끔 하시고요. 자, 여기서 가위로 자르시고 묶어주시면은 저기 4분 음표가 될 거예요. 근데 지금은 8분 음표를 만들 거예요. 자, 작은 방울 하나 더 꼬집어 꺾이는 부분에 하나를 더 할게요. 작은 방울 하나 만드셔서 꼬집어 꺾기. 됐어요? 그 다음에 꼬리 부분을 만들 거예요. 마찬가지로 한 8마디 하셔봤고요. 잡으시고 묶어주겠습니다. 자, 음표가 완성됐고요. 이 꼬리 부분을 이렇게 살짝 접으셔서요, 여기를 살짝 눌렀다가 놔주겠습니다. 귀여운 8분 음표가 완성됐어요. 다음 시간에